매일 아침을 뉴스로 깨웁니다. 진율의 출발 새 아침. 이란 핵 협상이 타결됐습니다. 이제 지구상의 핵 문제로 골치를 썩이는 국가는 북한이 유일한 나라가 됐는데요. 여기서 북한은 아마 두 종류의 생각이 가능할 것이라는 그런 생각이 듭니다. 첫 번째로 우리가 생각할 수 있는 것은 이제 자신들에게 세계의 이목이 쏠려서 자신들이 원하는 전략을 구사할 수 있게 됐구나 이런 생각을 할 수 있을 겁니다. 실제 북한은 미국의 이목을 끌기 위해서 별별 짓을 다 해왔었는데요. 이제 이게 좀 더 손쉬워졌구나 하는 그런 생각을 할 수 있다는 겁니다. 하지만 이는 오산입니다. 미국이 어디에 관심을 두느냐 하는 것은 어디까지나 상대적인 문제고 지금 미국의 가장 큰 관심거리 중에 하나는 바로 중동 문제이기 때문입니다. 두 번째로 생각할 수 있는 것은 북한이 초조한 생각을 가질 수 있는 그런 상황을 우리가 상정할 수 있는데요. 이제 자신들 문제만 남았기 때문에 자신들에 대한 규제와 압박이 더 거세질 것이다 이렇게 생각할 수 있다는 겁니다. 그런데요. 실제 이럴 가능성이 높습니다. 더군다나 공포정치로 내부 사정이 어수선한 상태에서 국제사회의 압박이 거세질 경우에 김정은 체제의 불안정성은 더욱 높아질 가능성이 있습니다. 이런 상황을 북한은 현실로 받아들여야 합니다. 이런 상황이 초래될 경우 북한이 어떤 선택을 할지는 알 수 없습니다. 더욱 반발해서 한반도의 긴장이 올라갈 수도 있고 반대로 핵을 포기하고 이란식의 선택을 할 수도 있을 겁니다. 이제 북한의 현명한 선택을 기대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라는 그런 생각이 드는 아침입니다. 신율의 출발사 아침 오늘 순서 시작합니다. 자연이 선물한 갈색 솔잎에 옛 어머니의 지혜가 더해지면 들리세요? 잠든 생기를 깨우는 갈색 솔잎의 놀라운 능력. 매일 생기로워져요. 첫 피부처럼 한율 율려원액. 한국 타이어가 전하는 여름 소식. 다음 중 불쾌지수가 가장 높은 건? 땡볕 더위, 짜증나는 모기, 휴갓길 차고장. 올여름 T스테이션에 오시면 타이어, 배터리, 엔진오일, 냉각수 등 10가지나 꼼꼼하게 체크해드려요. 이런 게 바로 스마트 케어 T스테이션. 신율의 출발 새 아침 촌철살인 헤드라인. 촌철살인 헤드라인 오늘도 이숙현 시사칼럼니스트 나와 있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네, 안녕하세요. 예, 자, 첫 번째 헤드라인 어떤 거죠? 예, 밑 빠진 독에 물붓기입니다. 정부가 해외 자원 개발을 위해서요, 예, 36조 원에 달하는 돈을 투입했지만 실제로 안정적인 자원을 확보하는 데는 실패했다는 감사원의 감사 결과가 나왔습니다. 예. 특히 앞으로 사업을 유지하기 위해서는 추가적으로 무려 46조 6천억 원을 투입해야 되는 그런 상황이라는 게 더 지금 문제로 지적되고 있습니다. 예. 구체적으로 보면 정부는 지난 1984년부터 35조 8천억 원을 투자해서 169개 해외 자원 개발 사업에 참여했지만 이 자원 확보 실적은 미흡한 것으로 평가됐습니다. 예를 들어 석유의 경우에는요, 최근 13년 동안 해외 개발 규모가 우리나라 연간 수입량의 0.2%에 불과해서요, 이 사실상 실패한 사업으로 평가되고 있습니다. 예. 또 근데 이게요. 네. 솔직한 얘기로 자원 개발 사업이 실패해서 끝나는 게 아니고 당내에서 이제 친이계가 반발을 하죠. 그러면은 이게 실제로 또 친박 대 비박의 갈등 구조로 나올 수가 있는데 네. 어쨌든 그런 의미에서 좀 주목을 해볼 필요가 있을 것 같은데 그렇죠. 이 자원 개발 관련 공기업 이 자원 확보 가능성이나 사업의 경제적 타당성 그러니까 이 별 신경 안 쓰고 무리하게 사업을 진행했다. 이 얘기 아니에요. 그랬다는 거죠. 그러니까 내실 있는 투자를 하기보다는 해외 광구 지분 인수와 같은 일종의 외연 확대에 치중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예. 한마디로 이제 실적 싸움을 했다는 거죠. 예, 감사원 또 공기업의 사업부서에서 이 위험 요인을 은폐하는 등 이 사업 타당성을 왜곡했지만 이것을 견제할 수 있는 통제 장치가 작동하지 않았다고 설명하고 있습니다. 이 와중에요. 이 공기업들이 48개 사업에 46
50조 6천억 원의 추가 투자 계획을 하고 있어서요. 만약에 사업이 그대로 진행된다면 결국에 재무 위기로 이어질 우려가 있다는 게 감사원의 설명입니다. 그리고 특히 7개 사업의 경우에는요. 이미 6,600억 원이 들어갔고요. 앞으로 6조 7천억 원이 추가로 들어가야 됩니다. 하지만 이 투자 비용 회수가 어려운 것으로 조사됐습니다. 근데요. 어떤 보도를 보니까 옛날에는 감사원이 좀 다른 얘기를 했다라는 보도도 있더라고요. 4대강도 그랬던 것 같은데 제 기억으로는. 그렇죠. 그렇죠. 그때그때 예. 그때 달라요. 뭐 이런 예. 말이 나올 수밖에 없죠. 이 말씀하신 것을 어제 이제 감사원 관계자가 조사 결과를 발표하면서 이런 얘기를 했습니다. 이 현지 감사를 벌인 결과 근본적으로 자원개발 사업을 왜 하는지 의문이 들었다. 이렇게 직접적으로 밝혔는데요. 말씀하신 것처럼 사실 이명박 정부 시절이었죠. 지난 2012년 4월에 감사원이 감사 결과를 발표했는데 당시에는 일부 사업들의 성과가 있었다. 이렇게 발표를 하면서 상당히 논란이 일었던 게 사실입니다. 결국은 정권이 바뀔 때마다 감사 결과가 달라지는 게 아니냐 이렇게 비판을 받을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이 됐습니다. 어쨌든 책임자들에 대해서도 어떤 책임을 물지 여러분들 그 관심이 있을 텐데 일단 감사원은 이번 감사는 성과 분석 감사였기 때문에 사업 실패에 대한 책임지는 않겠다 이렇게 답변을 했다고 합니다. 그것도 그거고 4대강도 지금 이 어쨌든 4대강에 이 녹조 문제 있지 않습니까? 네. 특히 낙동강의 녹조와 네. 한강의 녹조 문제 네. 이런 것들은 좀 상당히 좀 걱정이 많이 돼요. 그렇죠. 이것도 사대강도 그렇고 자원개발도 자원개발은 뭐 이미 그건 떠나간 버스 아니니까 돈 다 그렇죠. 썼으니 그렇죠. 지금 예. 그 어제 사실 특별 사면 얘기가 나오지 않았습니까? 예, 대통령 예, 예. 정확히 그저께였는데 예. 사실은 그러면서 이제 전 정권 인사들에 대해서 예. 특별 사면 있는 거 아니냐 그래서 이상득 전 의원이나 뭐 예. 박영준 전 차관 등에 대해서 언급이 있었는데 이렇게 그 자원개발 실패한 책임 있는 사람을 특별 사면으로 나오게 하는 게 또 맞는 것이냐 뭐 이런 지적도 나오고 있습니다. 그렇죠. 아직 사면 대상자는 밝혀지지 않았지만 네, 네. 그럼에도 불구하고 제가 그래서 항상 얘기하는 거 아니에요. 상식에 맞는 사면이 돼야지 네. 이 통합도 되고 화합도 되고 뭐 이렇게 되는 거지. 예? 그러니까 뭐 사실 이번에 한번 아직 명단이 발표가 되지 않았으니까 모르겠지만 네. 지켜봐야 되겠지만 예, 예. 좀 이런 얘기들을 정부 당국자들이 귀담아 들어줬으면 좋겠어요. 그렇습니다. 네. 다음 헤드라인 어떤 겁니까? 예상된 답변입니다. 네. 네, 국가정보원이 이탈리아 보안업체로부터 해킹 프로그램을 구입했고요. 네. 국내에서 사용되는 스마트폰과 컴퓨터에 대한 해킹을 시도했다. 이런 의혹을 전면 부인하고 나섰습니다. 어제 이병호 국정원장이 정보위원회 전체회의에 출석을 했는데요. 이 프로그램 구입을 한 것은 사실이지만 우리 국민을 상대로 활용한 적은 없다. 이렇게 부인을 했습니다. 네. 또 해킹 프로그램을 구입한 목적도 북한의 해킹을 대비하기 위한 연구용이다 이렇게 주장을 했는데요. 뭐 어떻게 들으면 자동차를 사긴 했지만 운전을 하지 않았다 이런 얘기처럼 들리기도 합니다. 어쨌든 국정원이 스마트폰 해킹과 카카오톡 해킹 기술 개발 진전 상황을 문의한 것으로 알려졌는데 어제 민변과 참여연대 등 시민단체들이 기자회견을 열었습니다. 이 국내 불법 사찰 정황이 드러났다면서 철저한 진상 조사를 촉구하고 나섰습니다. 근데 이게 사실 35개국 97개 정보기관이 이 프로그램을 샀다는 거 아니에요? 그렇죠. 지금 국정원 설명이. 그렇죠. 네. 미국 FBI. 근데 그건 해킹으로만 나온 모양이에요. 네네. 미국 FBI도 그렇고 호주의 연방 경찰청 그리고 뭐 이런 국가들도 이제 이 프로그램을 샀다는 건데, 근데 어쨌든 뭐 국내에 있는 간첩이면 카톡 쓸 수도 있겠죠, 그렇죠? 국내에 간첩이 있을 수 있는 거니까 이 부분에 대해서는 뭐 정황이 드러났다라고 얘기를 하는 것은 물론 시민단체 쪽이지만 좀 더 자세하게 들여다볼 필요는 있을 것 같습니다. 심증과 물증은 또 차이가 있기 때문에. 예. 네. 자 다음 헤드라인 어떤 거죠? 네, 어제 국정원이 여러 가지 좀 보고를 했습니다. 이 국정원에 따르면 북한은 이 처형된 간부가 등장하는 영상 기록물 삭제 작업을 중단한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또 최근 숙청된 것으로 알려진 이후에도 북한 TV의 모습을 드러내서 진 논란이 있었던 이 현영철 전 인민무력부장은 총살된 것으로 국정원이 확인을 했습니다. 네. 어저께 그 이병호 국정원장이 참석한 정보위원회에서 이런 보고가 있었던 건데요. 관련해서 새정치민주연합 측의 간사인 신경민 의원은요. 이 처형 간부 흔적 지우기가 이 대외적으로는 처형을 공식화하는 근거로 활용된다고 판단했기 때문에 북한이 흔적 지우기 작업을 중단하라고 지시했다. 이렇게 설명을 했습니다. 정확히는 김정은 위원장이 그렇게 지시를 했다는 거죠. 그런데 어쨌든 북한이 그 현영철 우리가 처형설 막 얘기했을 때 네. 북한은 또 우리한테 굉장히 막
엄청난 비난을 쏟아부었는데 그렇습니다. 갑자기 이런 생각이 들어요. 그 왜 북한의 3스타 우리식으로 네. 얘기하면 네, 네, 네. 그 사람 뭐 우리나라에 망명했다. 이런 우리나라에 망명했다는 것이 아니고 탈북을 했다. 정확한 표현이죠. 네, 네. 탈북을 했다 그랬을 때 뭐 지금 마식뉴스 기장에서 공사라고 있다 뭐 이런 얘기를 했는데 네. 아, 그 얘기도 믿을 수 없는 거 아니야? 이런 생각이 딱 들게 되는 부분이죠. 그렇죠. 예. 네, 네. 자, 다음 헤드라인 어떤 겁니까? 강제 구인입니다. 이 청와대 문건 유출 재판에 증인 소환을 거부하고 있는 박지만 이지 회장을요. 법원이 예. 오는 21일 강제 구인한다고 합니다. 서울중앙지법은 어제 오후 4시에 재판에 불출석한 박 회장에 대해서요. 오후 6시경에 구인 영장을 발부했습니다. 재판부 설명은 이런 겁니다. 지금 검찰과 변호인 측에서는 출석을 해서 진술하는 것이 필요하다는 입장을 갖고 있다면서 박 회장의 어떤 현장 출석이 불가피하다 이런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예. 재판부는 지난 5월부터 어제 재판까지 박 회장을 4차례 소환했습니다. 하지만 처음에는 아무 이유 없이 나오지 않다가 두 번째는 회사 노사 갈등으로 출석이 어렵다 이런 이유로 출석하지 않았다고 합니다. 예, 그렇군요. 그러니까 정윤회 그 정윤회 사건인가요? 그렇죠. 아, 청와대 문건 유출. 문건 유출. 예. 그러니까 정윤회 사건 관련된 거죠. 뭐 예. 아하. 자, 다음 헤드라인 어떤 거죠? 어색한 만남입니다. 네. 이 박근혜 대통령과 새누리당 지도부가요. 내일 청와대에서 회동을 갖게 됩니다. 이 공식적으로는 김무성 대표의 취임 1주년 그리고 예. 원유철 원내대표와 김정은 정책위의장 선출을 계기로 만나는 건데요. 뭐 이건 공식적인 내용이고요. 실질적으로 내용을 보면은 국회 법 거부권 전국으로 단절됐던 당천 관계를 복원하기 위한 하나의 이벤트로 보입니다. 어제 오전에 현기환 청와대 정무수석이요 국회를 방문했었죠. 김 대표 등 당 지도부를 예방하고 박 대통령과의 회동 일정을 조율을 했는데요. 이번 만남에서는 당천 관계뿐만 아니라 이 메르스와 가뭄 피해 대응을 위한 추가 경정 예산안 등에 대해서도 논의할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예, 어색한 만남 이게 잘못된 만남하고 다른 거죠? 좀 다르죠. 예, 다른 거죠. 다르죠. 예. 네. 그렇죠. 어색한 만남이 네. 잘못된 만남도 큰일 나죠. 네. 잘못된 만남 무슨 노래 가사 제목 같은데요. 맞습니다. 네, 네. 예, 오늘 말씀 여기까지 듣죠.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예, 지금까지 이숙현 시사컬럼니스트였습니다. 7시 26분 03초 지나고 있는 지금 이 순간 교통상황 알아보겠습니다. 김재윤 캐스터. 네, 출발새 아침 교통정보입니다. 7월 15일 수요일 아침 출근길입니다. 오늘 고속도로 중에서는 서울 외곽순환고속도로의 교통량이 조금씩 빠르게 늘어나고 있는 상황인데요. 현재 판교에서 일산 쪽으로 가는 데는 전반적인 흐름이 좋은 편인데 구리에서 판교 쪽으로 가는 길, 퇴계원에서 강일 그리고 서하남 부근으로 모두 8km 구간 정체가 시작이 됐고 또 일산에서 판교 쪽으로 이동하는데도 계양과 송내 사이로 밀립니다. 경인고속도로 인천 쪽으로도 정체 구간 늘었습니다. 부평에서 서인천 다시 인천 시점 부근 일대로 차간 거리 좁히고 있고요. 이에 반대편 서울 쪽으로는 신월 부근에서 밀립니다. 계속해서 이어지는 국회대로 여의도 쪽으로는 신월에서 목동교까지 정체 서행을 반복합니다. 강변북로 올림픽대로 전 시간보다 교통량이 조금 늘어났는데 강변북로는 가양대교부터 동작대교까지 올림픽대로는 방화대교부터 성산대교 다시 여의 하른 아두목에서 한강대교 이후로도 동 동호대교 부근 일대로 밀립니다. 반대편 강서 쪽으로 이동하는 데는 잠실대교부터 동호대교까지 서행입니다. 출발 새 아침 교통정보였습니다. 왜 뉴트리라이트 더블엑스는 DNA 건강까지 생각할까요? 매일 유해산소가 우리 몸의 DNA를 공격하기 때문이죠. 비타민과 무기질, 식물 영양소를 담은 더블엑스. 항산화를 통해 DNA 건강까지 생각합니다. 81년 식물 영양소 전문가. 건강기능식품 광고입니다. 사장님, 우리도 화상회의 되면 좋겠어요. 전자결제도요. 회사 메일도요. 어휴, 우리 같이 작은 회사가 그걸 어떻게 다 해? 원래 비즈메카가 있잖아요. 중소기업에 필요한 IT 솔루션을 부담 없이 간편하게. 원래 비즈메카. 문의 080-2580-007. 원래. 신율의 출발 새 아침 1부 순서는 여기서 줄입니다. 잠시 뒤 2부에서 뵙죠. 안녕하세요. 라이 라일이 엄마 SS의 슈입니다. 팬들과 함께하는 음악의 무대에 못지않게 일상이 가득한 인생의 무대에서도 열정과 진심이 가장 중요한 것 같아요. 24시간 열정과 진심으로 채운 음악, 뉴스, 시사 프로그램까지
94.5MHz YTN 라디오는 가장 감동적인 삶의 무대입니다. 소통의 아침을 여는 공정한 목소리. 신율의 출발 새 아침. 신율의 출발 새 아침 2부 순서 광고 듣고 시작합니다. 자연이 선물한 갈색 솔잎에 옛 어머니의 지혜가 더해지면 들리세요? 잠든 생기를 깨우는 갈색 솔잎의 놀라운 능력. 매일 생기로워져요. 첫 피부처럼 한율 율려원액. 여러분, KT 금호 렌터카가 롯데 렌터카로 바뀌었습니다. 아, 그러니까 개명했네요. 별명은 그대로입니다. 오, 별명이 뭔데요? 대한민국 넘버원 렌터카. 오, 그렇군요. 대한민국 넘버원 렌터카. 이제 롯데 렌터카입니다. KT 금호 렌터카의 새 이름, 롯데 렌터카. 여기도 핫딜, 저기도 핫딜. 어디가 싼 거야? 핫딜 가격 비교. 굿차, 굿차. 핫딜 가격 비교. 굿차, 굿차. 지금 쿠차 앱을 다운받으세요. 핫딜 가격 비교 쿠차. 내가 죄 짓고 살지 말라 그랬지. 나한테 이렇게 감당할 수 있겠어요? 황정민, 유아인, 유해진, 오달수. 올여름 최고의 베테랑들이 온다. 베를린 유승환 감독 2015 범죄오락 액션. 베테랑 8월 5일 대개봉. 15세 이상 관람가. 신율의 출발 새 아침. 국가정보원이 해킹 프로그램 구입을 인정을 했습니다. 하지만 민간인 사찰 의혹은 부인했는데요. 이병호 국정원장은 어제 국회 정보위원회에 참석해서 민간인 사찰에 썼다면 어떤 처벌도 받겠다 분명히 밝혔습니다. 하지만 여전히 의문을 제기하는 측은 있습니다. 일부 언론 보도에 따르면 국정원은 이 해킹 프로그램을 구입하면서 통화 모니터링이 가능한지 물었고 업그레이드 과정에서는 카카오톡의 해킹 여부도 물었다고 합니다. 또 휴대전화 단말기가 새로 출시가 되면 해당 기기를 해외로 보내서 분석을 의뢰했고 해킹이 가능한지 물었다고 하는데요. 만약 이것이 사실이라면 이 부분은 어떻게 봐야 할까요? 자, 먼저 여당, 야당의 입장을 차례로 들어보겠습니다. 국회 정보위 여당 간사이시죠? 국정원 출신의 새누리당 이철우 의원 전화 연결되어 있습니다. 이 의원님 안녕하십니까? 예, 안녕하세요. 이철우 의원입니다. 예, 예, 예. 예. 자, 일단은 국정원이 그 해외 해킹 프로그램 구매에 대해서 인정을 한 거죠, 그죠? 예, 어제 정보위원회에서 2012년 1월과 7월에 두 번에 걸쳐서 20회선 분량, 그렇게 휴대폰 20개에 대해서 그 해킹을 할 수 있는 걸 구입했다고 시인을 했습니다. 예. 하지만 아울러서 미국 FBI를 비롯해서 35개국인가요? 예, 예. 97개 정보기관도 역시 같은 것을 구입한 것으로 알려지고 있는 거 아닙니까? 예. 그 미국에서 세계 기관, FBI, 예. 국방성, 마약 단속국, 예. 호주, 스위스, 스페인, 룩셈부르크 이런 뭐 유럽에서 인권 국가라 하는 나라들도 정보 기관에서 이걸 다 구입했더라고요. 그래서 이것은 정보 기관, 정보 수사 기관 외에는 개인한테는 안 파는 그런 그 해킹 프로그램이었답니다. 예. 그런데요. 예. 실제로 이런 프로그램을 구입하는 과정에서 실제로 직접 구입하는 것보다는 간접적으로 구입하는 경우가 많은 모양이죠. 예. 그러니까 예를 들면 뭐 프로그램뿐만이 아니라 비밀스럽게 뭘 어떻게 하려고 했을 때는요. 물론 국정원에서 이번에 이제 국정원 과거의 명칭을 사용하던 5163 부대 이름으로 구입을 했는데요. 아, 과거 명칭이었군요. 예, 예. 이것은 뭐 그 중앙정보부 시절 때부터 사용하는 대명칭입니다. 이거는. 아. 그래서 했는데. 뭐 FBI나 이런 데서 그래도 이름 자기 이름들 걸고 다 구입을 했더라고요. 그래서 이건 뭐 구입하는 이름은 문제가 아니고 왜냐하면 예. 정보 수사 기관이 아니면 안 팔기 때문에 그 나라의 정보 수사 기관만 대상으로 이 구매를 할 수 있었습니다. 예. 아하, 그렇군요. 예, 예. 이 나나테크라는 회사를 통해서 구입한 거 아닌가요? 예, 나나테크 회사 국정원에서 직접 이제 사람이 가서 구입하는 게 아니고 예. 그 업체를 통해서 이제 구입을 하는데 거기에서는 가면은 누가 이걸 사용하려고 하느냐. 그것은 이제 국가 정보원이나
그건 5.16 3부대다 하는 그렇게 이제 이야기를 한 거죠. 예. 뭐 이 야당하고 시민단체는 지금 이 회사에 대해서도 문제제기를 하는 것 같은데요. 예, 그것은 뭐 그 회사에 알아보면 아는 거고 그 우리가 이제 무기 같은 거 구입할 때도 중개 무역상이 있잖아요. 예. 그거 똑같은 겁니다. 그래서 아. 이것은 다 공개돼가 있기 때문에 예. 이번에 이 이탈리아 해킹사를 예. 이 해킹사가 해킹당한 거잖아요. 그래서 그렇죠. 해킹당해서 지금 예. 온라인 상에 다 떠가 있습니다. 무슨 내 돈을 얼마 주고 사고 어디에서 샀고 그리고 97개 기관이 돈을 얼마 주고 언제 구입했고 예. 또 이메일 주고 받았는 게 무슨 내용을 주고 받았다. 예. 이게 다 공개된 현상이기 때문에 아하. 이것을 의문을 제기할 필요가 없고 그것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예. 예. 그런데 이제 목적인데 말이에요. 예. 지금 국정원 같은 경우에 대북 해외 정보 활동 그리고 선진 해킹 프로그램에 대한 연구에 한정했다. 지금 이런 얘기를 하거든요. 예예. 예예. 그 목적에 대해서 어떻게 보십니까? 이래 생각하면 됩니다. 우리 국민들께서 어렵게 생각하시는데 사이버 전쟁입니다. 전쟁을 하는데 상대가 어떤 무기를 개발해가 어떻게 하는지 그런 게 스마트폰이 나왔잖아요. 네. 스마트폰이 활성화 된 게 2010년도 정도 됩니다. 네. 그 스마트폰은 새로운 기계가 나오니까 여기에 대해서 상대들이 어떻게 공격을 해오는지 그럼 네. 우리는 어떻게 막아야 되는지 이런 걸 연구를 해야 되는데 그것을 이탈리아 이 해킹사에서 제일 먼저 개발을 한 겁니다. 예. 해킹 프로그램을. 예. 그래서 세계 정보기관들이 자기들도 많은 개발을 하고 있지만 여기에서 개발한 내용을 다시 들어와서 예. 한 10개, 20개. 미국이 그 큰 나라도 한 60개 정도 구입을 했는 것 같더라고요. 예. 우리는 20개 했는데 그래서 그것을 연구용으로 가지고 가서 자기들이 어떻게 방어를 해야 되며 또 실제로 이걸 활용을 어떻게 하는지 이렇게 하는 거지. 그게 많이 필요한 것 같으면 자기들이 상용화 하려면은 그걸 가지고 와가지고 또 이어서 연구를 해서 활성화시키는 그런 게 필요하겠죠. 예. 예, 그래서 이것은 20개 정도 들고 왔다 하는 거는 완전히 연습하는 그 연구해서 어떻게 상대가 쳐들어오면 어떻게 막을지 이런 걸 연구하는 거 또 우리를 어떻게 공격을 또 할 수 있는지 그런 건데 그리고 국민을 대상으로 안 했다 하는 것은 국정원에서 이제 명백하게 이야기했고 또 이제 이게 국민들께서도 그 국정원에서 과거에 이런 뭐 도청이나 이런 일들이 있었기 때문에 네. 자라보고 놀란 가슴 뭐 서두르면 놀란다고 아 이게 있으니까 또 그런 거 아니냐 이렇게 하는데 이제 시대도 많이 변했고 국정원이 다시는 그런 일을 하면 일어설 수가 없습니다. 근데... 국민의 신뢰를 잃어서는 정보기관의 역할을 할 수가 없기 때문에 저는 단연코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예, 근데 이제 가장 중요한 것은 뭐 그건 누구든 상식적으로 볼 때 이 국내 간첩이 있을 거 아닙니까? 예. 그죠? 국내도 있고 해외도 있고. 해외도 예. 있고 국내도 당연히 예. 있을 텐데 그렇다면 국내에 있어서의 어떤 대북 활동 간첩들의 활동을 모니터링하고 수사하기 위해서는 일정 부분 국내에 사용할 수도 있는 거 아닙니까? 아, 그것은 예. 이걸 가지고 이번에는 예. 국내 대상으로 삼았는 게 아니고 그걸 분명히 이야기했는데 다 해외에 있는 사람들을 대상으로 했고 국내는 단지 두 개 해서는 국내에서 지금 사용하고 있다. 그것까지 밝혔어요. 왜? 정말로 이거는 연구하고 그 실습을 하기 위해서 국내 대상으로 지금 해보고 있다. 네. 그걸 이야기했기 때문에 이걸 믿어야 되고 국내에 있는 뭐 그 활동하는 대공 용의자 이런 사람들에서 하는 게 아니고 이런 순수 해외에서만 했다고 이야기를 했었습니다. 예. 근데 그 일부 보도에 따르면 대형 포털 블로그 예. 이 뭐 이런 데도 악성 코드를 심었다 이런 보도가 나오는데 말이에요. 어제는 그런 이야기 없었고요. 예. 그것은 이제 많은 그 추측 보도인 것 같은데 이제 이 똑같은 사실이 밝혀졌잖아요. 35개국 97개 기관. 예. 그래서 미국이나 뭐 스위스 인권국가 룩셈부르크 뭐 오스트리아 이런 나라에도 이게 다 밝혀진 거예요. 예. 그런데 그 나라들은 이와 같은 보도가 된 게 거의 없습니다. 그 미국 같은 뭐 FBI에 질문을 했더라고 언론사에서. 예. 질문을 하니까 노 코멘트 일체 이야기를 안 하겠다. 그 정도에 그치고 다른 나라 사례가 있느냐. 이게 해킹 당해서 모든 게 다 떠가 있는데. 온라인을 볼 수 있는데 왜 다른 나라는 조용한데 우리를 이렇게 시끄럽냐 하니까 우리는 이제 과거에 전제가 있으니까 이런 것을 이해는 합니다만은
이제 국민들께서 정말 정보기관을 좀 신뢰할 수 있도록 정보기관에서 더욱 노력을 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예. 근데 야당 지금 시기, 구입 시기는 말해요. 예. 대선 직전, 총선 직전이다. 예. 이런 주장을 하잖아요, 지금. 그래서 시기가 참 묘하다. 예. 그렇지 않습니까? 그래서 그런 얘기 하죠. 어제도 그 이제 얘기 많이 있었습니다. 예. 그런데 이게 스마트폰이 2010년도부터 상용화되기 시작하다 보니까 해킹 프로그램이 곧 조금 후에 개발이 됐잖아요. 예. 프로그램이 개발되고 난 다음에 국정을 해서 그 시도를 한 거예요. 그 구입하려고. 그걸 하다가 2012년 1월 달에, 그래, 그 전부터 시도를 한 거죠. 예. 바로 구입을 2012년 1월 달에 된 것이 아니고, 그 직전부터 이제 구입하려고 노력하다가 2012년 1월 달에 구입을 했더라고요. 또 구입하고 7월 달에 또 10개 해선을 더 하고. 예. 그래서 그에 대해서는 어제도 충분한 설명이 있었습니다. 이거를 작업을 하는 게, 뭐 당장 가서 물건 사들이 딱 되는 게 아니고 가가지고 또 왜 이걸 하느냐 어떤 기관에서 하느냐 뭐 절차가 좀 복잡한 것더라고요. 아 예예 예, 잘 알겠습니다. 오늘 말씀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고맙습니다. 예, 감사합니다. 예, 지금까지 새누리당 이철우 의원이었고요. 계속해서 야당 입장 들어보겠습니다. 새정치민주연합 문병호 의원 연결합니다. 문 의원님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세요. 예, 그 예. 국정원 해킹 프로그램 구인 논란, 여기에서 핵심이 뭐라고 보시죠? 역시 이제 국정원이 과거에 그 불법적으로 민간인 사찰도 하고 또 국민들의 통신을 감청하고 이런 일이 있었기 때문에 또 예. 최근에는 대선 개입도 하지 않았습니까? 예. 그래서 우리 국민들이 늘 국정원에 대해서 국민들의 사생활이나 또 권리 침해하지 않는가 늘 걱정하는데 이번에도 역시 이제 그런 의혹이 제기된 것이죠. 예. 사실은 국정원이 원래 그 감청 설비를 도입하면은 국회 정보위원회 통보하도록 돼 있습니다. 법에. 예. 통비법 10조에 그 돼 있는데요. 예. 어제 제가 지적했는데 왜 국정원은 이 떳떳하게 만약 이것이 정보 수집을 위한 거였다면은 왜 떳떳하게 국회 통보를 안 했느냐. 예. 그때 저 도입할 때 이러이러한 목적으로 이 감청 설비를 도입한다 이렇게 국회 통보했으면 더 떳떳하게 해명을 했을 텐데. 예. 왜 도입할 때 쉬쉬하고 국회 알리지도 않고 그렇게 했고 또 이번에 해킹 팀의 여러 가지 그 보도된 바에 하면은 국내 정치나 민간인 사찰을 했다는 의혹이 짙습니다 지금. 그래서. 상당히 중대한 문제다. 이 국가기관이 법을 지키고 또 정보기관이 본연의 정보수집 예. 업무를 해야지. 이게 알겠습니다. 정치 개입하고 민간인 사찰하면 안 되죠. 그렇죠. 그런 문제가 있다고 근데 이제 우선 첫 번째로 제가 여쭤볼 것이 이게 감청 설비는 아니지 않느냐 이런 얘기가 나올 수 있는 것이 이게 예를 들면 통화 내용을 실시간으로 들 수 있는 것은 아니고 그것을 그 통화 내용을 스마트폰 내에 녹음을 시켜서 그 녹음 파일을 가져가는 식으로 알고 있거든요. 어제 저희가 그 전문가하고 인터뷰를 했었거든요. 그렇다면 법적인 차원에서 감청이라고 볼 수 없는 부분 아니겠어요? 그 감청이냐 도청이냐 이 문제 조금 좀 논란이 있습니다. 어제 제가 정부에서 확인한 바로는 음성도 들을 수 있고요. 들을 수는 있죠. 녹음 파일을 통해서. 법에 보면 이제 감청의 정의를 보면은 음성뿐만 아니고 문서를 그 보는 것도 감청으로 그렇게 정의가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은 단순한 해킹을 넘어서서 감청으로 법에 정의가 되어 있다. 그렇기 때문에 감청 설비라고 저는 명백하게 예. 얘기할 수 있겠습니다. 그리고 지금 국내 정치와 민간인 사찰의 의혹이 있다. 어떤 부분에서 그렇게 생각하십니까? 지금 그 해킹팀의 자료를 보면은요. 거기에 카카오톡에 해킹이 가능한가 또 감청이 가능한가가 문의가 있었고요. 예. 또 갤럭시 시리즈가 출시가 되면은 예. 그 갤럭시 폰을 직접 보내면서 해킹이 가능한지 또 감청 예. 가능한지 그 요구를 했습니다. 예. 그리고 또 미디어오늘 기자를 사칭해 가지고 그 한글로 작성된 문서를 그 보냈고요. 보내고 그걸 클릭하면 그게 이제 코드가 감염이 예. 되는 거거든요. 근데 이건 해외로 보낸 거죠? 해외로 보냈다고 이제 국정원은 하고 있는데 예, 그것도 중국으로 보냈다는 거죠. 거지. 해외로 보냈는지 국내로 보냈는지 그것도 알 수 없는 것이고요. 예. 그리고 이제 예산도 보면은 이제 선거 시기에 좀 집중이 돼 있다는 것도 오해를 할 수 있는 부분이고요. 예산이 그래서 예.
예, 그래서 이런 여러 가지 정황들로 봐서는 알겠습니다. 이것이 국정원 해명처럼 뭐 자, 해외에서만 사용됐다고 보기 어렵습니다. 해외에서 사용되지는 않았지만 예를 들면 카톡 감청이나 해킹이 가능한지 갤럭시 시리즈를 보내가지고 도감청에 대해서 물어봤다. 제가 좀 여쭤볼 것이요, 이 부분에 대해서. 국내에도 간첩이 있을 거 아닙니까? 그렇죠. 예. 그리고 국내 간첩들이 예를 들면은 과거 그 저 누구죠? 그 서울시 의회 의원 그 저 이 청부살인 이 의혹 사건 있었지 않습니까? 그때도 네네, 예를 들면 카톡을 이용해 가지고 각자 암호로 왔다 갔다 한 적이 있고, 예? 네네. 실제로 지금 보이스 피싱 조직들도 카톡을 이용해서 암호로 서로 카톡을 통해서 왔다 갔다 한다고 그러는데 간첩도 네네. 카톡 쓸 수 있는 거고 간첩도 갤럭시 쓸 수 있는 거 아니겠습니까? 예, 예. 예. 그러니까 그런 걸 적발하고 정보 수집하기 위해서 뭐 국정원이 뭐 장비를 뭐 구입해서 이제 적법하게 적법 절차를 거쳐서 이용할 수 있는 것이죠. 예. 그러다 이제 아까도 말씀드렸지만은 이 이제 국정원이 이 부분에 대해서 그동안에 이제 국회에도 알리지도 않고 뭐 쉬쉬하고 있던 상황이고 또 국정원 해명을 들어보면 또 국내는 쓰지 않았다는 거예요. 그냥 해외에만 쓰고 예. 뭐 연구 목적으로 했다는 건데. 이것이 좀 석연치가 않다는 겁니다. 과거에도 국정원이 뭐 언제 이런 문제가 불거졌을 때 신의한 적이 있었습니까? 늘 아니라고 하다가 결국은 어떤 증거나 어떤 제보자에 의해서 결국은 그 밝혀지고 했었는데 그래서 국정원의 과거의 그런 업보를 보면은 이번에도 국정원의 해명을 그냥 우리가 단순하게 아, 국정원 말이 맞다 이렇게 인정할 수 없는 것이죠. 그리고 그래서 이 부분을 예. 하여튼 조금 더 국회 차원에서 국정조사나 뭐 청문회를 통해서 좀 더 밝혀봐야 될 것 같습니다. 국정조사가 필요하다 이 말씀이시죠? 네. 그렇죠? 그리고 또 한 가지 뭐냐면 사실 국정원 얘기 35개국의 97개 정보기관이 이 샀다는 거 아니에요? 이 프로그램을. 그죠? 네. 그러니까 근데 이제 조금 전에 이철호 의원과도 인터뷰했습니다만 다른 나라에서는 이런 얘기가 안 나온다는 거예요. 근데 뭐 다른 나라 정보기관이 뭐 대선에 개입하고 뭐 민간인 사찰하는 얘기가 없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다른 나라 정보기관은 그만큼 신뢰가 있는 거고요. 예. 우리나라는 이제 국정원에 대해서 신뢰가 좀 부족한 거죠. 그러니까 국정원이 그렇기 때문에 더욱더 이런 부분을 좀 조심하고 국회하고도 서로 소통하고 늘 국회에 통보하고 절차를 늘 거치고 해야 되는데 예. 그런 것들이 아직도 좀 체질화가 안 돼 있어요. 그냥 법도 무시하고 그냥 정보기관이니까 마음대로 하셔도 된다. 이런 의식을 갖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리고 또 한 가지는요. 이 아까 선거 시기에 돈 쓴 게 집중이 돼 있다 이 말씀하셨잖아요. 그렇죠? 그런데 이게 돈을 썼다라는 사실 자체는 그때 구매를 하려고 했었다라는 것을 의미하지 사용했었다는 것을 의미하는 건 아니지 않습니까? 이게 이제 그 국정원 얘기 들어보면 예, 2012년에 이제 많이 지출했거든요. 예. 액수가 그때는 이제 설치하고 처음에 구매할 때 비용이 많이 들어갔고 그 다음에부터는 이제 관리 비용으로 들어갔다라고 하는 건데 2012년에 뜬가 대선 있는 해고요. 예. 그다음에 2014년에 이제 지방선거 있었는데 그 해 그 전과 후보다 예. 5배 3배가 돈이 들어갔어요. 그러니까 왜 그러면 선거 시기에 뭐 유독 그 돈이 많이 지급됐느냐 예. 이런 부분도 좀 의혹이 될 수가 있고 또 이 내일을 보니까 2014년 6월 달에 그 지방선거가 있었는데 거기에 그렇게 나옵니다. 한국 고객이 6월 달에 그 RCS를 사용하는 게 필요하다. 그런 그 상황까지도 질문한 내용이 또 나오거든요. 그래서 이런 것들이 전부 다 의혹을 받을 수 있는 부분이고 예. 어쨌든 간에 그 지금 현재 그 위키리크스에 올라있는 그런 400기가만큼의 큰 분량의 그 내용을 좀 번역을 빨리 해가지고요. 예. 좀 더 명확한 증거를 더 확보를 해야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이제 제가 또 한 가지 좀 여쭤보는 게 이 선거 기간에 집중이 된다. 그런데 국정원의 입장에서 볼 때는 이런 식의 논리도 가능하지 않을까 그래서 여쭤보는 건데요. 이게 북한이 과거에도 보면은 북풍이라고 해서 선거에 어떤 식으로든 개입하지 않았습니까? 그렇죠. 그런 네. 상황에서 지금은 사이버 이제 우리가 버추얼 스페이스에 그러니까 가상 공간에서 나름대로 이 게임 양상이 바뀌었을 가능성도 있고 거기에 나름대로 국정원이 또 대비해야 되는 것은 아닌가 이런 논리도 성립될 수 있을 것 네. 같은데 어떻게 보십니까? 예, 뭐 국정원이 그런 식으로 지금 뭐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하고 있는데 뭐 하여튼 국정원의 입장이 많이 지금
나와 있지만은 야당 입장에서도 국민들 입장에서는 그 부분을 선뜻 우리가 신뢰하기는 어렵고요. 예. 어떤 문제가 이거 상당히 불법적인 어떤 사찰을 했지 않느냐라는 의혹이 충분히 제기될 수 있는 문제고. 예. 이제 앞으로 진실 공방 또 사실 확인을 통해서 이 문제가 좀 더 명확하게 밝혀져야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요. 현장 조사 가시죠. 간단하게 좀 해 주십시오. 네네. 현장 조사 가시죠. 근데 국회의원분들이 전문 지식이 없는데 그냥 현장 조사 가셔 가지고 그게 어떻게 뭐가 밝혀질 수 있을 거라고 보세요? IT 전문가를 좀 모시고 갈 생각이고요. 그쪽에서 못 들어오게 하는 거 아니에요? 아닙니다. 그 정도는 가능하죠. 나나 그 중개업체도 좀 예. 그 관계자도 불러 가지고 좀 얘기를 들어볼 수가 있고요. 예. 또 저희가 이제 지금 그 저 위키리크스에 지금 나와 있는 그 예. 자료를 번역을 지금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예. 그 번역이 끝나면은 예. 제가 상당 부분 또 알겠습니다. 문제 제기할 수 있는 자료가 나올 것 같습니다. 예예 예. 오늘 말씀 잘 들었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고맙습니다. 예 지금까지 새정치민주연합의 문병호 의원이었습니다. 핫한 여름 시켜주는 최고의 썸머 페스티벌 크루즈 말리부 올란도 캡티바의 디젤 차량 구매 시 최대 280만 원 할인 또는 스파크 크루즈 말리부 올란도 캡티바 알페온 구매 시 최대 3년 무이자 할부 쉐보레와 함께라면 당신의 여름은 더욱 쿨해진다. 7월 한 달간 전시장 및 홈페이지 참조. Chevrolet Find New Roads. 사장님 우리도 화상회의 되면 좋겠어요. 전자결제도요. 회사 메일도요. 우리같이 작은 회사가 그걸 어떻게 다 해? 원래 비즈메카가 있잖아요. 중소기업에 필요한 IT 솔루션을 부담 없이 간편하게. 원래 비즈메카. 문의 080-2580-007. 원래. 카누 아이스 아메리카노. 카누 아이스 라떼. 카누 아이스 카푸치노. 얼음과 카누 싱글샷만 있으면 여름에도 카누를 다양하게. 카누라면 어떻게 즐겨도 맛있으니까. 세상에서 가장 쿨한 카페. 한우. 방 구하기 힘겨워 하실 때에는 말없이 직방 깔아 드리오리다. 터치하는 곳곳마다 깔린 알짜 매물 사뿐히 눈팅하고 가시옵소서. 직방에서 미리 보고 알짜만 찾아가자. 선직방 후 방문 직방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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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안심이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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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괜히 가족이 된다. 당신의 안심과 당신의 희망을 위해 LIG 손해보험이 KB금융그룹의 가족이 됩니다. LIG 손해보험의 새 이름 신율의 출발 새 아침 2부 순서는 여기서 줄입니다. 잠시 뒤 3부에서 뵙죠.